자 그럼 우리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예 그래요 오늘 이제 책 종강을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론을 먼저 하나요? 동영을 먼저 하나요? 학원마다 다 달라서 이론? 어, 이론 2주 하고 동영 4주 하고 어, 그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 시험 보러 가시고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죠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어, 오늘 이제 책을 종강을 좀 할 거고 다음 주부터는 그아참책 받으셨나요 그거 그거 뭐지 그거 저 이론총정이랑 뭐 백선이랑 예 고거하고 필기노트하고 이렇게 좀 갖고 다니시면 될것 같아요 그 책이 저 이렇게 좌철로 돼 있어서 좀 불편하시죠 예 그러니까 가방에 안 들어가시죠 예 그래서 상철로 하려고 했는데 상철을 해주는 회사가 없더라고요. 이거를 이 상철이 뭐냐면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접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거 해주는 회사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철로 이렇게 한 거예요. 예 네. 너무 크다고요? 예 네. 그렇게 이 그거 뭐지? 스프링은 어 어디서 하셨어요? 문구점에서 그 얼마 받아요? 5천 원? 어 그래. 그 상철로 이용하실 거 상철로 스프링 하시죠 왜? <laughs> 상절로 하시는 게편하긴한데그 <laughs> <laughs> 어, 스프링 하는 사람이 상철하는 게 편하다고 안 하던가요? 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음... <laughs> 그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냐면 저, 저 이제 이렇게 말로 다니기도 좀 어렵고 하니까 왼쪽을 칼로 잘라요. 왼쪽을 칼로 잘라가지고 호치케스로 위를 박으세요. 이렇게. 어 그러면 간단해집니다. 예, 뭐저뭐그집 스프링까지는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어 그렇게 하시면 되죠. 뭐예 가방에 안 들어가잖아요. 아니면 그냥 그냥 접어가지고 이렇게 구겨가지고 다니시든가. 어차피 뭐 이거 시험 끝나면 <laughs> 보실 거 아니잖아요. 자아사절에 어, 이제 주임법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다 우리 별 두개 잡아 줄게요. 예, 여기 이제 그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데, 뭐 여기서 제가 이제 한 문제는 중개사법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 한 문제는 민법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해마다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호법에서 이 보호의 그 대상이 누구냐 이거지? 보호의 예, 대상 보호는 누구를 보호해야 되겠어요? 임차인 보호법이에요. 그래서 어 어떤 항목을 잘 모르겠다. 아, 그러면 누구한테 대단이 유리하게 되어 있을 것이다.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될 것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음, 대표형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네, 틀린 거. 주택의 미등기 전세 계약이라고 했는데 어, 뭐 주택 의미 없고 여기서 이제 미등기 전세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미등기 전세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물권법에서 말하는 전세권하고는 같은 거다 아니면 다른 거다 다른 거지. 전세권은 등기해야만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는 등기 아 하지 않은 전세니까. 그럼 이 전세는 전세권으로서의 물권으로서의 전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표현한 대로 채권적 전세라는 표현이 무슨 얘기냐면 실무에서 뭐 그런 말 쓰잖아요. 나는 뭐 사라. 뭐 전세 사라라고 할 때의 그 전세를 말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거 전세는 이제 임대차로서의 임차권으로서 이제 그 전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세 계약에 관해서 주인법을 준용한다. 당연히 준용해야 되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전세 사는 거가 달리 말하면 뭐예요? 세 사는 거잖아요. 세세 이게 물권으로서의 그 전세권 말고 세 사는 거니까 당연히 주인법을 뭐 해야 돼요. 준용해야지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 안 하면 어, 보호를 못 받으니까. 네,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 표시만을 이러면은 공부상 표시만 가지고 이게 주택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뭐 실제 용도, 어, 실제로 뭘로 쓰는지 이걸 좀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맞겠죠. 일시 사용이 명백하다. 이거 우리 채색 하나만 잡을 건데. 이 예, 의외로 좀잘 나오고요. 어, 여기 끝에다가 화살표나 해주시고 상가 동해 이렇게 한번 쓸게요. 예, 주택이든 상가든 이게 상가 쪽에서 한번 나올 건데 아무튼 임대차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다. 뭐 우리 주택으로 말하면 뭐한달 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한달 살기 하는 목적으로 남의 집을 빌렸으면 몇 달만 살고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한 달만. 그런데 예, 한달 살기로 들어가 놓고. 어, 뭐 2년 산다고 나, 뭐 이렇게 버티고 또 2년 있다 나가라 그러니까, 아 나는 갱신 요구까지 해서 4년 살겠다라고 하면 나면 숙박시설이 어 이제 영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말 그대로 일시 사용의 명백한 경우에는 주인법은 적용하지 않는다. 요즘 빈출이 잘 나옵니다. 자연인만 주인법에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자연인만 적용되는 건 원칙인 거고요. 아, 예외가 있어요. 우리 예외가 이제 세 가지 예, 그 법인이 있는데 여기다 위줄 한번만 잡아볼게요. 어, 세개뭐뭐 뭐예요?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이렇게 세 개는 어, 보호받는 법인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 중소기업에서 밑으로 한번 빼가지고 어, 여기다 사례를 하나 좀 적어놓을게요. 정확히 중소기업을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해주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있어요. 주택 임대인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어 임차인이 있는데 이 임차인이 중소기업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주택의 임차인이 중소기업이에요. 이렇게 둘이 이제 임대차 계약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중소기업인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주택에서 점유하고 할수 있다 없다. 어? 얘가 중소기업이 그럴 수는 없죠 왜 그럴 수 없어요 얘가 법인이기 때문에 전입을 할 수가 없고 또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보호할 거냐면 요 임차인인 중소기업과 종업원이 종업원이면 어디 종업원이 겠어요 그 중소기업 종업원이 예, 이제 고용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이 종업원은 사람이 사람이죠 그죠 어 이게 사람인 종업원이 뭐를 이렇게 해요 전입도 하고 그리고 해당 주택에 인도 받아서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는 이름하여 무슨 요건이라고 얘기해요. 대항 요건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인 종업원이 무슨 요건을 갖추고 대항 요건을 갖추고 이때 이제 중소기업인 임차인에게 뭘 인정해요. 세 글자 대항 역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예. 대학력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여기에까지 이해되셨죠 그죠? 네. 그러면 중소기업한테 대학력을 인정하는 거니까 중소기업을 주인법으로 보호해준다 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죠? 자 그럼 중요한 질문 한번 드려 볼 건데 확정일자를 누가 어디다가 받아야 될까요? 근데 주인법 상임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게 본질적인 내용이니까 그러면 이제 확정일자까지만 알아볼게요. 대항력은 얘한테 생겼어요. 누구 때문에? 종업원 때문에 이제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확정일자는 누가 어디에다가 받아야 될까요? 종업원이 받아요 아니면 중소기업이 받아요? 종업원이 받으려고 보니까 받을 데가 없어요. 계약서가 없어서. 그렇죠. 어. 받을 데가 없네. 예, 그러면 누가 어디에다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확정 일자를 받는 거예요. 얘가 확정 일자를 받을 수밖에 없죠. 계약서는 얘가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확정 대항력과 확정 일자를 통해서 모두 발생이 되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도 이제 생기는 거죠. 누구한테? 중소기업한테. 예, 요렇게 이제 예, 흐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는 요, 요 자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잖아요. 얘가 이제 종업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얘가 그전 차인을 한 명을 이렇게 결정해서 영세한 사람이죠. 전 차인을 이제 하나 이렇게 결정해서 어, 너가 좀 살아라. 내가 뭐 전세보증금을 낼 테니까 나한테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어 저, 저기 전전세 사람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는 거죠. 그럼 여기가 이제. 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선정한 말하자면 전차인이 대항력권을 갖추고 보호는 누가 받는 거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호를 받는 거죠 이때도 확정일자는 누가 받아야 되겠어? 얘네들이 받는 거죠 얘네들이 그래야 이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다 인정을 하겠죠 조금 어려운 얘기 한 번만 해볼게요 종업원이 회사 간두고 나간다네요? 그럼 어떻게 해? 못 나가게 해야 된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나가겠대 회사한주 관두고 나가겠대요 그럼 어떻게 내보낼 수밖에 없잖아 근데 여기서 내보내면 이대학력이랑우선 매직권이 다 깨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이 만약에 중소기업의 대표면 바꿔야지.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올 때까지는 뭐 나가지 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바꿔야지. 예, 요대항요건을 요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데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이 존속하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렇게 세 가지 법인을 보호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요거 어네1 번이. 저 이거 틀린 건가요? 아 틀린 거지. 틀린 거는 뭐하고 뭐하고. 니은하고 리얼 이렇게 두 개가 틀린 거에 들어갑니다. 자, 12번 문제 역시 틀린 거 이랬는데, 비조거용 건물에 주거 목적으로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우리 판례가 이제 요게 하나 있어요. 다방에 내실, 다방 안에 내실, 다방 안에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주방이라고 해야 되나? 다방 안에 주방이 있거든요. 주방 안쪽에 뭐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실 이렇게 있는 경우 되게 많거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누가 살아요. 어, 다방 사장이 살 때도 있고, 어, 그 주방 이모가 살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예. 저 예전에 예전에 다방에 근무를 해봐 가지고 잘 알아요. 어, 다방에서 제가 한 2년 정도 어, 어 예, DJ로 어, 근무를 해 가지고 어, 다 다방의 내용을 잘 알죠. 그래서 밥도 내실에서 먹고 뭐 이렇게 합니다. 어, 손님 없으면 다방 내실에서 이제 다방 그 내지 누나들하고 고수도 또좀 치고, 어, 예, 뭐, 그렇게 많이 했죠. 예. 내지, 그때만 해도 내지 누나들이 좀 있었어요. 어. 아무튼. 재미는 없었죠. 예, 뭐, 재미로 하는 건 아니니까. 자, 아무튼, 이 다방 안에 내실이 있다고 치면 이게 주인법의 보호를 받는다 아니면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니까 알고 계시고 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여기도 밑줄 한 번만 해주시고 이건 이제 뭔 얘기냐면 자, 단독주택 이제 임대가 된 단독주택이 있는데 여기 안에 쬐끄만한 창고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쬐끄만한 단독주택 안에 창고 그럼 이 창고는 주택이에요? 주택은 아니에요 주택은 아닌데 지금 주된 목적이 뭐예요? 주택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건 주인법의 적용을 어, 받는다 라고 해야지 그렇죠 어, 주목적이 주 예, 주택이니까 그럼 요거하고 요거는 좀 다른 의미죠 어, 이거, 이건 주목적이 뭐예요 이건 영업이잖아 영업용 건물이고 이거는 주목적이 주택이니까 예, 이거는 보호하지 않지만 이건 보호해주는 게 맞다 3 원칙적으로 자연인을 보호 대상으로 하나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자연인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법인도 적용 대상이 된다그 법인 세 개가 뭐뭐 뭐예요?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지방 공사, 중소기업. 이렇게 세 개가 보호받는 법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어, 3번도 맞고 4.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을 하고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주임법 적용된다. 외국인이 외국인 등록만 한다라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서 체류지 신고라는 걸 해줘야 돼요. 체류지 신고를 하면 한국 사람이 하는 무슨 신고하고 동일하게 봐주는 거예요. 전입신고하고 동일하게 봐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항상 체류지 어디에서 체류할 건지 체류지 신고를 꼭 해주면 그게 전입신고의 성격을 갖고 보호해줍니다. 외국인도 보호해주는 게 당연히 맞죠. 그래야 우리나라 국민도 외국 나가서 뭐 해요.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5번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인이 주거용으로 개조하거나 개조하거나 아 그럼 개조했다는 건 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택으로 바뀌었다는 거지 용도 자체가 뭐그 어떤 대장상 용도는 무시하더라도 실제 용도가 뭘로 바뀐 거예요 주, 주택으로 바뀐 거잖아요 예. 또는 동의 얻은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개조를 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개조했으니까 당연히 이게 사실상 뭘로 쓴다는 거죠. 주택으로 어, 당연히 주임법 적용을 해주는 게 맞죠. 자, 13번 틀린 거 주임법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틀렸죠. 어, 요것만 가지고 어,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뭘로요? 실제 용도에 따라서 어, 판단을 해주는 게 맞죠. 사실상 용도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인 임차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의 주민등록도 당연히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음, 여기 그 배우자고 가족 그러니까 배우자나 자녀의 점유를 우리 무슨 점유로 보면 되겠죠? 직접 점유, 직접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어, 임차인은 뭐 해외에 나가 있거나 뭐 장기적으로 아니면 뭐 지방에 나가 있는데. 여기는 전입을 못하는 상황이다. 뭐, 사택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면 임차인은 점유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점유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포함한다라고 했으니까 인정한다는 거죠. 이때의 점유는 무슨 점유? 이게 간접점유 같은데요. 예, 직접 점유로 봅니다. 직접 점유, 이것도 직접 점유. 어, 그러니까 여기서 임차인의 배우자가 점유하고 임차인의 자녀가 점유하는 거니까 나의 가족의 점유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직접 점유하는 걸로 봐야 돼 임차인이 아까 앞에 우리 대표용 문제에서 요게 이제 무슨 점유냐면 어~ 여기 종업원들이 점유하면 무슨 점유야 직접 여기 직접 살고 있으니까 대항력에 있는 요 중소기업도 점유하는 걸로 봐야죠. 이때의 점유가 뭐야? 이때가 이제 간접점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를 매개하는 연결하는 그 계약이 뭐예요? 고용계약이 점유 매개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 중소기업과 종업원의 관계가 직접, 간접 요 관계가 성립되고요. 가족간의 점유는 둘다 직접점유로 봐야 됩니다. 자, 3번. 예, 주택임대차에서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이랑 요건인 이를 취득할 때만 필요한 것은 아니고 계속 유지해야 된대. 그러면 언제까지? 여기 판례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유지를 해야 될까요? 돈 받을 때까지 아주 좋은 답변인데 시험용은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 실무에서는 맞아요. 그게. 예, 근데 시험용으로. 배당. 예, 좋아요. 배당. 우리 문제 좀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아실텐데.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요 네,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팔례니까 알고 계십시오. 이건 이제 주인법이든 상인법이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계속해서. 우리 배당 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자 4번 주택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춘후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왜 승계하게 되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청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양수인이 뭐의 지위를 승계했으니까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으니까. 5번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받기 위해서는 뭐하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경매하기 전에 여기다 별 대항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되게 잘 나옵니다. 뭐 이후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소액 최우선 변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반대가 또잘 나오고 자 14번 틀린 것 이랬는데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이미 어, 이미 근저당이 설정이 돼있대. 그럼 얘는 선순위, 후순위, 선순위. 얘가 더 빠르다는 얘기잖아요. 느낌적으로. 그러면 어,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항력 없는 거지. 왜냐면 얘가 더 빠르니까 선순위가 있는 상태니까.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네, 나왔어요. 네, 그럼 동호수 표시하지 않고 이랬는데 동호수 표시하지 않으면 대항력 취득하지 못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공동주택은 뭐하고 뭐를 꼭고 같이 이렇게 표시해 줘야 돼 동호수와 집번을다 같이 표시해 주는 게 맞죠 이게 만약에 그 아파트 연립 같은 공동이 아니고 다 가구였다 다 가구 단독주택이죠 다 가구였으면 이거 동호수 표시할 필요가 없죠 삼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을 존속해야 하므로 주택 소재 주로 전입했다가 가족 구성원 전원이 일시 다른 곳으로 이전. 이걸 이제 우리 전출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전출을 하는 순간, 전출을 하는 순간 대항력은 어떻게 돼요? 어, 상실하게 됩니다. 대항력도 깨지고 이 대항력만 깨지는 게 아니라 우선 면제권도 어,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응? 다시 들어오면 재전입하면 다시 생기죠. 어, 뭐가 생겨요? 대항력도 생기고. 우선 면적권도 생기는데 이때 이제 좀잘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언제 다시 생겨? 소급해서 소급해서 아니면 재전입하는 시점, 재전입한 시점에서 이제 다시 생긴다는 얘기죠. 4.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전차인으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고 전차인으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고 얘가 직접 점유. 왜냐하면 얘가 직접 살고 있으니까 어, 얘가 이제 저 소위 대양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다 맞아요? 예, 예 그럼 임차인도 점유를 하고 있는 걸로 봐야지 이때의 점유는 이건 간접 점유가 됩니다 그래서 다 직접과 간접의 어떤 관계인데요 가족간 점유 가족간 점유만 둘다 무슨 점유 직접 점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의 점유 매개 관계는 전대차 계약이 점유 매개 관계가 되겠죠 5번 임차인 착오로 어, 여기다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이, 되게 좀 중요한 말인데 누구 차고가 중요해요 임차인 차고 이제 공무원 차고가 있고 임차인 차고가 있거든요 그러면 임차인 차고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는 보호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호를 안 해줄 건데 그 관계 공무원이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잘못됐다 라고 느낀 거야 이거는 좀 이건 잘못됐네 뭐 예를 들면 없는 집원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그래서 공무원이 어떻게 해 줬냐면 직권으로 정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집원 자체가 없는데도 이렇게 저 말하자면 전입을 했으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공무원이 어떻게 했어요? 직권으로 정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 소급해서 아니면 정정 이후부터. 네, 정정 이후부터. 어, 그래서 이거는 처음 주민등록을 한 때부터 이 표현은 잘못된 거죠. 어, 이거는 보호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이제 누구 착오로 애초에 주민등록이 잘못됐다면. 공무원 착오로. 그럼 처음부터 보호해준다. 예, 네, 그거는 이제 국가의 잘못이니까요.